어느 시점부터 신학론에서도요, 교회를 처음엔 천국이라고 주장하다가 신학론에서도 포기합니다. 아니면 아무리 봐도 성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교회에. 뭐라고 바꾼지 아세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개념이 더 커져요. 그래서 막 고해성사가 일상이든, 그러니까 죄를 너 당연히 죄 지었을 거라고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격화된 거예요. 만약 모여봤더니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이상하게. 밝은 사람이 안 보이고 다 어두워요. 그러니까 모여서, 아,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희망이 있는 거다 하면서, 다른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은 희망 없는 죄인들, 우리는 희망을 가진 죄인들, 구원의 가능성이 열린 죄인들, 이런 신앙론이 나오면서, 죄인인데 우리는 뭔가 희망이 있는 사람들, 어떤 선택받은 죄인들 같은 느낌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선택받았다는 데서 아집이 생기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점에서 희망이 없어요. 사실 한편에서는 거룩함과 거리가 멀죠. 근데 한편으로는, 보세요. 거룩함과 거리가 멀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 버려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화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난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지금 난 죄인인데 하느님이 구원해 주기로 약속은 했어. 그러니까 끝.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하느님이 하실 일이니. 하느님이 내가 이쁘다는데 어쩔 거야.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막장의 논리로. 그래서 실제로 성화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천국 간다는 희망만 품고 있는 상태로 변합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변질된 모습이에요. 원래 의미의 교회는요, 이런 건물도 없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초기 교인들은요, 공동묘지가 교회였어요. 공동묘지에 모여서 친교를 갔습니다. 다 어디 막 지하실에서 모여서 하면 지하실이 교회예요. 가정집에서 하면 가정집이 교회예요. 유대교 회당에 주로 또 많이 모여서 모임을 가졌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개신교 입장에서는 유대교는 다른 종교죠. 그 말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지금 절에서도 교회가 열릴 수 있어야 돼요. 일요일날 저기 봉은사 가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같이 이 깨어서 이 성령의 그 은총을 누리면서 서로 인간적인 친교를 가지면, 깨어서요, 성령 안에서 친교를 가지면, 여러분 봉헌사 가서 하셔도 봉헌사가 교회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교회입니다. 이게 원래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초기 교회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아무 데나 가서. 만나면 돼요. 영혼과 영혼이 만나면 거기가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내 안에서도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고, 이런 사람들의 만남이 교회랍니다. 그게 늘 아니더라도, 찰나라도 하나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칭이 맛이라도 본 사람들이면 이미, 그러니까 확장된 개념에서는 성도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칭이 맛도 못 보는 분들이 성도를 자처하면서 죄인들의 모임이 되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최소한, 성령은 알아야죠. 아, 나 솔직히 일생에서 성령 한번 만났는데, 성령 확실히 나는 성령은 알아보겠더라. 한 번밖에 못 봤지만 뭐 아무튼 이런 체험이라도 있어야죠. 이제 성도 축에 끼려면 이것도 많이 확장해 준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나 하나님 만났어라도 돼야죠. 그럼 좀 넓은 의미에서 성도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한 번의 만남이 또이 사람 영혼의 변화를 일으킬 테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영혼이 거듭나고 변해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돼요. 완벽을 제가 바라는 게 아니라.